마다 퍼지지 않고 네. 쫀득쫀득해서 좋은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고요. 예, 예. 손에서 집에서 손반죽하기 힘들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는 손반죽으로 해서 네. 면발이 되게 탱글탱글하니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쫀득쫀득 탱글탱글. 평범한 칼국수와는 비교를 거부하는 질진 식감의 면발. 대체 비결이 무엇이란 말이요? 바로 그때 카메라에 포착된 한 사나이. 손님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손님이 많아 있어요? 어머어머어머 저기다 뭐야? 위풍당당 좌초락도 하는 엄청난 보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두꺼운 반죽은 처음이에요. 칼국수 사람 나는 두께를 밀기 전에 작업하는 거예요. 잘라놔야 되고 적당한 두께로 잘라서 밀어야지. 예. 이제 저희도 인분 계산도 되고 예. 칼국수가 또 이쁘게 나오고 쫄깃하고 부드러운 명품 면발을 뽑아내기 위해 혼을 실어 반죽하는 고수. 이것이 당대의 명문 대가에서만 구사할 수 있다는 손반죽 신공 되겠다. 손으로 찰지게 치댄 뒤 쫀쫀하게 늘려주고 공두께로 힘껏 밀어주길 바라고 가장 먹기 좋은 면발의 두께가 나올 때까지 밀고 밀고 또 밀고 인구의 노력 끝에 완성된 최적의 반죽 두께. 이것이 명품 반죽의 실체 되겠다. 심지어 일정입니다. 수많은 적군과 대적하기 위해 쉴 새 없이 홍두께를 밀어대는 고수. 종일 하시는 거예요? 종일 잠깐 이제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잠깐 내일 거 준비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계속 이거 한다고. 와, 어머니 아버지한테 기계로 바꾸자고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힘드니까 해본 적은 있죠. 있는데 네.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혼났어요? 네, 어머니한테 혼나다고 그러다고 하시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먹는 건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네. 손으로 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이 네. 하시던 대로 그냥 해야죠. 최고의 맛을 향한 고집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었으니 명품 면발을 뽑아내기 위해 팔꿈치로 온몸에 힘을 실어 헛돌 헛돌 격렬히 반죽하는 고수. 일단 기계로 해서 하면 네. 쫀득거리는 맛이 좀 들려요. 사람 손을 타야 돼. 자고로 음식은 만드는 이의 손맛이라 했던가 소도 때려잡을 만한 팔뚝으로 반죽을 힘껏 눌러주는데 이로써 입자를 촘촘히 하고 공기를 빼주는 1차 반죽 완료. 야. 다음은 두툼한 반죽을 길게 늘려주는 작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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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병나시겠소. 아니 맨 처음에 하셨을 때는 몸살 나셨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씩 누웠죠. 처음 배울 때는 혼도 많이 나고 혼난다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들었는데 어느 순간은 이제 또 되더라고요. 진짜 운동 따로 안 왔어요. 팔뚝 봐요. 절대 힘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작업. 모두가 감탄했던 최고의 면발은 온몸을 던진 고수의 땀이요, 시간이요, 정성이었던 것이다.